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이번 봄 시즌 키미픽 니트 추천편을 준비했습니다. 니트 카테고리들이 다양한 편인데 특별히 좀 나누지 않고 예쁜 걸로만 좀 추려봤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이번 시즌 신상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니트 추천은 예아의 믹스드 스웨터입니다. 코튼백, 맨살에 자극 없이 입으실 수 있을 매트하면서 촉촉한 터치감으로 간절기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두께감이에요. 스탠다드에서 세미 오버핏 정도로 엄청 루즈하지 않은 편이지만 적단선에서 체형 보완도 되고 밑단과 소매는 적당한 텐션감으로 전체적으로 깔끔 담백한 실루엣의 니트예요. 이 니트의 포인트는 섹션마다 조직감이 짜임을 다 다르게 가져갔는데 그 비율 또한 굉장히 적당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옷을 입는 개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단품 하나도 조금 신경 써서 입는 게 제 취향이거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뭔가 남자 하는 느낌이라면 크림은 화사하면서 부드러운 남친 룩으로 딱일 것 같습니다. 컬러적인 시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는 이렇게 짜임을 특별하게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블랙 컬러는 크림진, 화이트진 이렇게 담백하게 꾸안꾸 룩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크림 컬러는 그 크림 특유의 약간 포근함, 빈티지스러움도 있으니까 좀 워싱된 데님과 함께 매칭해주면 제 스타일의 남친 룩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마티스타 큐레이터의 블록 니트입니다. 룩북 때부터 이건 제가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적극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거 발매 예정인 제품이지만 이렇게 쫄라가지고 리뷰해봅니다. 코튼 백 원단으로 부드럽고 촉촉해서 맨살 가능에다가 얇은 두께감이라 이너로 활용하다가 날씨가 좀 더 더워질 때까지도 활용하시기 좋을 아이템이에요. 밑단과 소매는 적당히 텐션감 있는 립으로 잡아주고 살짝 여유있는 세미 오버핏 정도 엄청 막 루즈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 니트 몸 좋으신 분들은 그걸 부각시켜주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지? 요 니트 추천 포인트는 당연 컬러 블록킹 처리예요. 오묘한 컬러 조합인데 그 컬러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크림은 미니멀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될 니트일 것 같고 그래파이트 컬러는 빈티지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컬러감인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내 새끼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크림 니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블랙 팬츠, 슬랙스던 치노 팬츠, 면 팬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위에 얹어지면 어? 뭔가 사람 달라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 그리고 빈티지한 컬러 조합의 요거는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과 매칭해주시면 이렇게 찰떡콩떡일 테니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발루트의 메리노 울 컬러 믹스드 비넥 니트입니다. 사실 다 계획이 있었다. 요번 니트 트렌드 요소들을 하나씩은 다 가져온 거다. 아까 컬러 블록, 케이블 짜임, 요번엔 브이넥까지. 캐시미어 메리노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살짝 헤어리함이 있지만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총장은 적당히 크롭하면서 여유로운 품,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낭낭하면서 후리한 감성 연출하기 좋을 니트예요. 브이넥이지만 적당히 파진 브이넥이라서 아쉽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브이넥 단품으로 입기 좋을 정도의 파인입니다. 포인트 디테일은 바로 이 소매랑 밑단 끝에 컬러 배색 라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차밍 포인트야, 차밍 포인트. 세 가지 컬러웨이로 그래도 무난한 톤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파우더 컬러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색감 좋아해, 컬러 좋아 하신다면 비비드한 핑크랑 블루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컬러마다 이 배색 조합이 매력있다고. 그래서 이 제품 그냥 편하게 루즈한 데님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딱 이렇게 흐느적 거리면서 그 흐느적 감성.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드라마 날 추한 비비드한 컬러 제품은 여러분들의 뭐 데님도 좋겠지만 저였다면 네이비 팬츠 혹은 추리닝 룩에 활용해서 조금 약간 관종미를 뿜뿜 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비바 스튜디오의 그라데이션 니트입니다. 사실 이 니트는 길 걷다가 실제로 입고 계신 분한테 가서 이 니트 어디 거예요? 물어본 제품이에요. 이번 트렌드에 스트라이프 있었잖아. 올 아크릴 스판 나일론 혼방으로 폭신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인데 보실보실한 원사 때문에 뭔가 포근한가 싶다가도 이런 부클 스타일 치고는 두께감이 얇은 편이라서 부해 보이지 않아. 뚱뚱해 보이지 않아. 넉넉한 품에 밑단과 소매쪽이 없이 전체적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캐주얼하게 혹은 힙하게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로 이 컬러가 톤온톤 느낌으로 예쁘더라고.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세 가지 컬러웨이로 실제 제품 컬러가 온라인상 이미지보다는 살짝 물 빠진 듯한 느낌? 블루는 사람을 조금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감인데 브라운도 살짝 빈티지한 그런지한 감성으로 추천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니트 코디는 그때 길을 걸어가시던 분 코디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블루 스트라이프에다가 베이지 카고 팬츠를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 살짝 그런지 힙한 감성에도 어울리니까 뭐 카고 워싱진 이런 거랑도 한번 매칭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부턴 가디건 아우터 스타일의 니트 추천을 해볼 거예요. 간절기 시즌 니트 가디건류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Stockers.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엘무드의 보마스카시 니트 집업입니다. 코튼 나일론 원사를 사용해서 매트하면서도 쾌적한 터치감으로 스카시 짜임으로 텍스처감이 돋보이는 두껍지 않은 니트 집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봄바 자켓 스타일이라서 심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냐 저 지퍼에 달려있는 저 밧줄 꼬임 매듭? 요게 좋더라고.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몸에 축축 감기는 코튼 원사가 사용돼서 저는 그 느낌 또한 좋았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 섹시함.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을 컬러감들이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거 봄버 자켓이라고 생각하고 코디 들어가주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셔츠랑 레이어링 했을 때 딱 그 레이어링 딱 예쁘게 잘 되더라고. 혹은 심플하게 치노 팬츠, 티셔츠 이런 거 위에 얹어도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톤은 톤온톤 룩 연출했을 때 굉장히 예쁜 스타일. 하지만 블랙 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힙하게 연출하셔도 예쁠 것 같으니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ers. 다음은 노이어의 부클 집업 카디건입니다. 심플한 스타일의 집업 가디건이지만 뭔가 원사감, 뭐 텍스처감이 좀 들어가준다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 기본템이 되어주거든요. 폴리 아크릴 부클 원사를 사용한 퐁숑퐁숑 고슬고슬한 터치감? 얇은 두께감으로 날이 풀려도 활용하시기 좋을 제품 같고 뭔가 몸에 감기는 느낌이 촥촥 뭔가 날 안아주는 느낌... 이랄까? 나 많이 외롭냐? 품은 적당히 루즈한데 총장이 굉장히 크롭한 스타일이라서 트렌디하고 다리 길어 보일 수 있는 가디건으로 추천드릴게요. 밑단도 많이 조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노이어 특유의 은은한 섹시함이 여기서도 풍기기는 합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하게 아이보리 블랙도 있지만 라벤더 컬러가 살짝 죽은 톤이지만 상큼한 라벤더 컬러라서 추천드려볼게요. 예뻐. 그래서 이 니트는 그냥 심플하게 빈티지 스타일 데님에도 얹어줘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크림진 룩, 그런 오레오 룩 여기 얹으면 진짜 찰떡콩떡. 하지만 라벤더 컬러만큼은 좀 화사하게 입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나의 인간 막대사탕이 되어줘. 스토커즈. 마지막은 아우스코프의 카노 케이블 집업 니트입니다. 요것도 제가 팝업 가가지고 찜콩 했죠. 제 인스타를 보시면 뭐 대충 보이실 수도 있어요. 코튼 백, 부드러운 터치감에 얇은 두께감으로 가볍고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카라 니트 집업인데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 여유로운 실루엣이 뭔가 요즘 많이들 선호하실 실루엣의 제품입니다. 심플한 카라 가디건? 노노! 아니죠. 일단 전체적으로 케이블이 들어가주는 게 아니라 어깨, 가슴 쪽까지 케이블이다가 심플하게 립으로 바뀌는 요 포인트. 그리고 밑단과 소매 끝 쪽으로 라인 배색이 들어가준데 약간 날렘? 두 가지 컬러웨이로 크림은 굉장히 포근한 스타일로 연출하시면 예쁠 것 같고요. 블루 컬러는 이게 빈티지한 블루 컬러감이라서 오묘하니 예뻐. 카라 디테일과 케이블 자칫 잘못하면 좀 클래식한 느낌의 조합인데 그걸 모던하게 캐주얼하게 풀어내준 것 같아서 좋았네요. 그래서 이 제품 캐주얼한 무드를 확 살려가지고 데님 팬츠랑 그냥 매칭해주시면 요 블루 컬러감 때문에 그냥 컬러 포인트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크림 컬러는 그래도 케이블 들어가주니까 어느 정도 클래식한 느낌의 치노 팬츠랑 매칭해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봄 시즌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니트들을 우르르 추천해봤는데요. 다양한 트렌드 요소를 고려하면서 좀 추천을 드려봤으니까요. 제가 짚었던 트렌드 요소도 좀 생각하시면서 추가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제품들 좀 있으셨죠? 오늘 전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추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신상 좋아.